안녕하세요.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. 오늘은 등뼈 감자탕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우리가 사 먹으면 늘 아쉬웠던 감자랑 우거지 듬뿍 넣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등뼈 2kg 조금 안 될 거예요. 등뼈를 아무래도 냉장이 더 좋긴 한데 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냉동으로도 있어요. 어떤 거든지 가져오셔갖고 일단 핏물을 빼야 돼요. 그래서 요거 제가 핏물이 빨갛게 나왔을 때 물 갈아주기를 한 두 번 하고 헹궈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맑은 물인데 요거를 일단 한번 애벌삶기를 할 거예요. 요게 삶아서 다시 이거를 푹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먼저 해놓고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미리 준비해놓은 게 우거지예요. 우거지가 보통 김장철 되고 그러면 배추 우거지, 배추의 겉잎들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 없고 요새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얼갈이. 얼갈이가 조금 튼실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해서 했어요. 그래서 꼬갱이는 제가 그냥 겉절이처럼 무쳐 먹으려고 놔두고 이렇게 좀 넉넉히 삶은 걸로 해서 물기 짜서 700g 정도 돼요.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. 이게 짜지 않게 하면은 감자랑 같이 먹으면은 따로 밥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끼가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. 일단 요거를 삶아보겠습니다. 지금 물 끓고 있거든요. 다른 거 안 넣고 요거 청아. 제가 청주를 하면은 늘 청주가 뭐냐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셔갖고 오늘은 요것도 청주예요. 제사 모실 때 쓰는 술 정종이라고 쓰여 있는데 원래 그거 정종은 일본 청주의 상표 이름이라 하더라고. 그래서 그게 통용이 돼서 우리가 정종이라고 하는데 요게 청주 종류예요. 하나 천 얼마 하니까 요거 하나 사놓고 청주 얼마 넣고 뭐 그런 레시피가 있을 때 요거 쓰시면 되겠어요. 요거를 그냥 쭈루룩 두세 큰술 정도 넣고 요거를 넣어줄게요. 넣고 나서 넣으셔도 되고요. 물을 넉넉히 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향신채 같은 거 넣으실 필요 없어요. 청주 정도만 조금 넣고 그래서 한번 꾸르륵 끓으면은 이제 헹구면 되거든요. 자 보시면은 약간 삶아졌어요. 핏물도 좀 더 빠진 것 같고요.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. 불 끄고 헹구러 가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지방도 좀 떼주고 다듬어야 돼요. 이게 핏물이 빠지고 잡냄새들이 없어졌거든. 사이사이를 잘 씻었으면 이게 기름기 있는 부분 좀 지저분한 거는 그냥 여기서 다 잘라버려. 이건 완전 기름덩어리. 뼈에 붙은 거라서 그렇게 뭐 지방이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거를 하고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, 요거 이제 가져가서 여기다가 요게 1리터니까 하나하고 1리터 물 3리터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파 이렇게 푸른 쪽으로 좀 넣고 홍어추 한 작은술 정도 될 것 같아요. 생강도 좀 넣고 마늘 5쪽 정도 생강은 편 썰어서 3개 정도 넣네요. 그리고 여기다가 돼지고기니까 삶을 때 된장을 조금만 풀어 놓을게요. 한 작은술 정도 냄새 잡아주느라고 이렇게 해서 뚜껑 열고 끓기 시작하면은 다시 뚜껑 닫고 푹 끓이면 돼요. 이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릴 거야. 요거 놔두고 다른 거 양념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들어가는 양념장을 한번 봐볼게요. 일단 고춧가루를 2개 정도 할게요. 고추장을 하나 그리고 된장 한 3분의 2 큰술 넣고 요거 새우젓이에요. 새우젓 한 큰술 그 다음에 마늘 두 큰술 듬뿍 넣고 요거는 생강 두 작은술이에요. 다진 생강 넣고 그 다음에 국간장 국간장 한 반 넣을게요. 그렇게 하고 요거 섞어볼게요. 여기 새우젓이 조금 으깨지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그 우거지 700g을 무쳐서 놔둘게요. 좀 간이 배라고 된장 하나 정도 너무 야박하게 깎지는 않았어요. 살짝 올라온 것 같으네요. 그리고 고추장 반 정도만 넣을게요. 마늘 남은 거 반 큰술 넣었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도 하나. 여기다가 들기름 좀 넣을게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무쳐요.
제가 물기를 짜놨어요. 이거 이렇게 긴 채로 그대로 놔두면 푹 무르면 찢어 먹거나 그러는 게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그대로 해요. 늘 사 먹으면 우거지가 서로 먹으려고 그러거든. 근데 우거지가 늘 모자라는 것 같아서 막 오늘 우거지 듬뿍 넣었어. 이게 푹 끓여지면은 그치? 푹 무르게 끓여지면은 우거지가 되게 맛있어. 이때는 우거지가 여린 얼갈이보다는 이렇게 좀 튼튼한 얼갈이가 씹는 맛이 더 좋더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우거지 양념 맛있게 해놨어요. 자, 그리고 또 뭘 하나 하냐 하면은 이게 감자를 그냥 처음부터 탕에다 넣어가지고 끓일 수도 있는데 그 혹시 국물이 탁해질까봐 저는 조금 삶아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자 물 요 정도 넣고 이거 익도록 삶는 게 아니라 설컹하게 그야말로 애벌 삶기만 할 거예요.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넣고 이제 불 켜고 놔둘게요. 이제 이렇게 펑펑 끓어 올랐어요. 그러면 불을 조금 낮춰요. 요런 정도로 얌전하게 퐁퐁퐁퐁 끓는 정도로 해서 은근하게 물러지게 이런 상태로 하고 한번 우르르 끓어서 냄새나 그런 걸 잡아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뚜껑 닫고 끓여줄 거예요. 지금서부터 적어도 한 40분, 50분 정도는 끓여줘야 돼. 그래야지 푹 물러서 부들부들 살이 그냥 와르르 와르르 떨어지는 그런 감자탕이 되거든. 푹 물러야 돼.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. 자, 여기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. 더 끓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 해서 물 버리고 놔두면 될 것 같아. 이게 그냥 완전 설컹하게 삶아졌어. 이렇게 한 10분 정도 삶고 한번 봐가지고 요 정도 크기면은 지금 괜찮은데 여기 작은 것들은 조금 많이 삶아진 듯해요. 그러니까 한 10분, 15분 이내로. 자, 깻잎 듬뿍 준비해 놨는데 그냥 넣어도 되는데 한 반 정도만 자를게요. 이거 한 30장 정도 돼요. 그냥 되는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파도 이렇게 옆으로 한번 자르고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준비해 놓고 저게 거의 50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다 익었을 거예요. 옮겨서 제대로 또 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0분 정도 됐는데 오,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. 탕인데? 이제 이거를 불 끄고 옮겨 볼게요. 이렇게 찐말 좀 큰 파티웍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. 이제 웬만큼 드러냈으면은 여기다가 양이 얼마나 되나 국물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국물 재서 넣어볼게요. 이제 이거 다 건져서 넣고 여기 제가 아까 할 때는 안 보여드렸는데 녹차가 있으면은 녹차를 조금만 넣으세요. 그러면은 돼지 냄새를 좀 잡아주니까 저는 한 작은술 정도 넣었어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저기 파티웍이 좀 큰 거예요. 요거는 넉넉한 사이즈. 지름이 32cm예요. 찜기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전에 이런 큰 적당한 게 없을 때는 그냥 웍에다가 했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요거하고 편수냄비하고 그게 공구 들어갈 거니까 필요하시면은 구입하시면 됩니다. 감자탕이 굉장히 어려운 음식은 아니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집에서 잘 안 해먹게 되는 게 이 준비 과정이 많아. 이게 몇 컵이 되는지 보통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3개, 4개, 5개, 6개, 8개 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10컵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양념해둔 우거지를 얹어요. 이렇게 해서 좀 끓이다가 감자는 우리가 조금 익혀놨기 때문에 한번 끓고 난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. 양념을 조금만 남기고 넣고 이거는 그렇게 오래 끓지 않아도 돼요. 양념만 배면 되니까 한 20분 그 정도. 이제 여기는 뚜껑 바로 덮어도 돼요. 20분쯤 끓였고요. 여기서 이제 감자 넣고 감자를 만약에 안 삶았다 그러면 우거지 넣으실 때 같이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중간에 너무 익었다 싶으면 꺼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넣고 아직 깻잎은 안 넣을게요. 그리고 아까 국물 남은 거 좀 버가지고 풀어서 넣도록 할게요. 양념 아까우니까. 국물이 처음에 고기 삶을 때 우리가 3리터 부었거든요. 15컵 3리터 부었는데 이게 2리터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그런 거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리려니까 자꾸 재가지고 막 몇 리터 하지 그냥 하시면 돼요. 이렇게 국물이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요거 뼈에서도 우러나고 살도 잘 떨어지게 무를 정도가 되게 하려면은 물이 넉넉해야 되거든요.
요게 국물이 많이 안 줄어드는 냄비더라고요. 제가 잘 쓰는 셰프 있잖아요. 거기 건데 최고급 스테인리스인 316을 여기에도 썼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통 오중이라서 약간 무게는 있어요. 바닥뿐만이 아니라 여기 몸체도 다 통 오중이라서 이렇게 고루 잘 익는 것 같아요. 살짝 무겁긴 한데 그래도 국물이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서 뭉근하게 이렇게 잘 우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스테인은 셰프윈이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감자가 좀 익으면 마지막에 깻잎 넣고 들깨가루 넣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거든요. 조금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냄새. 돼지의 그 잡냄새라든지 그런 건 1도 없어요. 오,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여기다가 그냥 흩뿌려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뿌려요. 들깨가루 없거나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안 뿌리셔도 맛있어요. 저희는 지금 간을 슴슴하게 했거든요. 감자랑 같이 스키니 대용으로 밥 안 먹고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간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 됐습니다. 아, 들깨가루 향이 그냥 엄마 들깨를 좋아하는데 이게 참을 수 없는 향이야. 자, 식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맛있어. 향 어떡하면 좋아. 좀 먹어봐야지. 감자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살이 좀 많이 붙은 등뼈랑 이거지. 오, 등뼈 깻잎하고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아. 국물 좀 맑게 하려고 엄마가 팁을 여러 군데서 넣어놨거든. 그래서 국물이 맑아. 고기가 부들부들한지. 여기 살이 되게 많다. 등뼈에 살이 꽤 많아. 간이 그래도 좀 스며지? 짜지 않고 담백 하나도 안 담백하고 좀 맑은 맛이 나라고. 진짜 담백해. 우거지. 우거지는 이제 다음번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. 더 물려져가지고. 맞아. 우거지가 씹을 게 있지. 좀 이렇게 억센 얼갈이로 해가지고 연한 것들은 너무 뭉그러지더라고. 진짜 무슨.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. 배추 겉잎 비슷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우거지가 진짜 맛있어. 감자도 포슬포슬하니. 감자 진짜 맛있어. 그냥 다 맛있다. 여기 깻잎도 맛있고 고기는 촉촉하게 진짜 맛있고 국물은 깔끔할 거야 아마. 깔끔하니 배운하고 진짜 얼큰하기도 하면서 자극적이지. 진짜 맛있어. 엄마. 감자. 아니야, 죄송해서 안 되겠어. 얼른 드리고. 자, 이렇게 해서 등뼈 감자탕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